6번 에피소드의 솔루션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force me to break my promise죠. 내가 약속을 어기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저에게 제시했을 때,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을 어떤 경우에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참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은 제게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 문장에 따라서, 그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저는 상품 A, B, 참인 경우 A 또는 B를 주고, 거짓인 경우 C 또는 D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그런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게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장은 뭐가 될까요? To force me to break my promise. 내가 약속을 깨게끔 강제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저는 부비상들 중에 하나를 갖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제가 할수 있는 건 뭐가 있죠? 그럴 경우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비 프라이즈를 제가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문장,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문장은 참으로 판명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비 프라이즈를 준다는 그러한 부비 프라이즈를 줌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을 깨게 되죠. 왜냐니까 참으로 판명될 문장을 제시했을 경우 저는 부비 프라이즈가 아니라 A 또는 B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A나 B를 상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문장은 거짓이 되죠. 그죠? 역시 그럴 때는 또다시 제가 만든 약속의 조항을 제가 스스로 훼손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못된, 그러니까 폴스로 판명될 수 있는 문장을 제게 제시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나요? 폴스인 경우에는 A 또는 B가 아니라 부비 프라이즈를 여러분에게 제공했어야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 약속은 참일 경우 A 또는 B를 준다,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부비 프라이즈를 준다고 하는 제 약속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니까 제가 그러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 약속, 이시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시츄에이션,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유명한 산초 판자 패러독스와 비슷합니다. 산초 판자 패러독스는 뭐냐니까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라고 하는 에피소드에서 설명했던, 기술했던 그런 패러독스예요. 이 패러독스가 뭐냐면은 어떤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어떤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법이냐니까 낯선 사람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죠? 그리고 마을에 들어올 때마다, 그죠? 그 낯선 사람은 어떤 문장을 하나 만들도록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죠? 만약 그 문장이 거짓으로 판명되게 되면은 법령에 따라서 그 낯선 사람은 교수형을 처하게끔 돼 있어요. 그죠? 만약 그 문장이 참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판명된다면은 그 사람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낯선 사람이 어떤 문장을 만들어야지 법령이 실행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까요? 하는 거죠. 법령을 실행한다는 것은 교수형을 처하게 하거나 혹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그 어느 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까요? 하는 거죠. 그 낯선 사람이 해야 될 말, 하게 될 말에 대한 답은 뭐냐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낯선 사람은 저는 교수형을 당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그 법령에 따라 법령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죠. 왜 그런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전체의 문장입니다. 그걸 제가 읽으면서 한글로 한국어로 설명을 드렸어요. 천천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잘 분석해서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보셨나요? 그러면은 같이 문장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게 뭐예요? 주어. 동사. 아, 동사죠. 동사인데 특이해요. need도 동사고 say도 동사입니다. 그렇죠? 이런 특이한 형태의 문장. 이 문장을 또 설명 좀 드려야 되겠네요. s가 되고 v가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는 겁니다. 보충으로서 절입니다. 보충어의 절인데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고 동사 앞에 to도 없고 동사 뒤에 ing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던 종속절하고는 또 다르죠. 새로운 형태의 종속절입니다. 그러니까 종속절인데 보통의 종속절과 달리 접속사도 없고 그리고 주어도 없고 주어도 생략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to도 없어요. to도 없고 to 또는 ing도 없이 그냥 동사만 나오는 경우 이런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동사는 주로 need나 help라든가 let이라든가 아주 특별한 몇 개의 동사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개 많진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need와 help와 let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개의 동사가 올 경우 종속절은 원형이 온다는 거예요. to도 없이, ing도 없이 쓰이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종속절이죠. 종속절인데 주어도 아니고 보충어도 아니니까 a이고 이번에는 to가 정상적으로 와 쓰이고 있는 종속절입니다. 그렇죠?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마찬가지 이 부분이 a로서 절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주어가 되고 turn out이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have en 완료 형용사죠. 완료 형용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어 동사라고 그래.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를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사고 이거. 다음에 to be true가 무슨 뭐예요?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죠. to 절입니다. to 절. 그리고 I가 또다시 주어. Have broken이 동사구가 되고, My promise가 보충어. 다음에 뒤에는 전치사구가 와 있죠? 전치사구로서 PP. 이건 뭐예요?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와 보충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A예요. A. 부사어라고 표현합니다. PP. 전치사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치사구가 상당히 재밌단 말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 부분은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이거 떼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됐군요. 자, 이 부분을 보죠. By giving your prize는 전치사 by 더하기 절이 와 있죠. 절. 절은 절인데 어떤 절인가요? ing 절이죠. ing 종속절입니다. ing 절. 명사구 위치에 절이 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명사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명사절이고 상당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전치사 다음에 오는 명사절은 반드시 ing로 써야 해요. to가 쓰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giving이 to give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to give 이렇게 쓰이진 않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오는 절 이것도 종속절이죠? to 종속절이잖아요. 근데 to 종속절이 아니라 전치사 다음엔 항상 ing 종속절이 온다는 거. 요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볼까요?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A로서 CL 이거 와 있고, 그리고 then은 부사, A로서 부사죠. 그리고 주어. 다음에 have again violated. 마찬가지 동사구이고, again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 부사어로서 adverb가 되죠. again입니다. 이 부분. 다음에 the condition of my promise. 이게 명사구로서 C가 와 있죠. 그리고 because 이하는 어떻게 되나요? because 여기 끝까지가 다 A로서 절 and 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because가 있고, 두 번째 절 보면은 should have en, 그리고 동사 형태로 동사로 돼 있죠. 그죠? I should have given you a booby prize. 그죠? instead, 대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should have en. 요두 가지 요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뭐 했어야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뜻입니다. 일단 하나 적어 놓을까요? 3번 should have en 자기 동사는 뭐뭐 했어야만 했다. 했어야만 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그리고 보충어. 그리고 전체가 부사어죠. 그죠? 여기가 다 부사어입니다. A로서 CL이 와 있죠? CL이 와 있고, 그리고 접속사 마찬가지 I could have no way of knowing 됐습니다. 이게 동사구가 되고 no way of knowing 전치사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구 여기 전체가 전치사구로서 보충어예요. 이만큼 전치사구로서 보충어 PP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만큼이 다 명사구로서 보충어죠. 명사구로서 보충어이고, 그리고 명사구 속에 no라고 하는 형용사, 그리고 명사 전치사구가 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따로 떼서 또 볼까요?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PP입니다. 전치사구. 그만큼을 떼서 보죠. 이렇게 괄호 친 부분, 사각 괄호 친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떼서 보죠. 전치사구, 이 전치사구만 따로 떼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적겠습니다. 4번 전치사구예요. 형용사 역할하고 있는 전치사구 해서 ADJPP 품사처럼 쓰이고 있는 전치사구죠. 그죠? 전치사는 of이고,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뭐가 왔나요? 절이 와 있죠. 그죠? 전치사 더하기 절입니다. 그러니까 P 더하기 CL인데 어떤 CL이에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ING CL이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to CL이 오거나 접속사가 있는 종속절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ING 형태의 종속절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to 형식의 CL 종속절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어휴, 제가 왜 발음이 계속 꼬이네요. 상당히 꼬이고 있네요. 자, 지금 서브가 왔으니까 뒤에는 ING 형태의 절이 와 있어요. 이 절에 동사는 no가 되고, 다음에 보충어가 또 뭐가 있나요? 보충어로서 또 다시 절이 와 있습니다. 동사의 보충어가 CL 있고, 주어는 생략돼 있죠. 주어는 생략돼 있고,
주어 동사 보충어로서 whether 이하에 쓰리 있고 in advance 이거는 뭐예요? 부사어. 부사어로서 PP가 있습니다. 이 부사어는 문장 내에 어디서나 쓸 수가 있는 거 위치로. 그죠? 여기 있어도 되고 뭐 뒤에 있어도 되고 앞에 있어도 됩니다만은 여기 있는 게 제일 적절하겠죠? 그죠? 맨 뒤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2절에 포함된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whether or not이 접속사이고 다음에 I가 주어. 그리고 would be able, would be가 보충어가 되고 able이 뭐예요? 보충어. would be가 동사. 그리고 to keep it.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 부사절입니다. 부사절로서 to절이 와 있죠. 요만큼이 부사절. 그죠? 요 시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요 부분은 전체입니다. 전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짧은 글이긴 합니다만은 문장의 계층 구조로 보면 상당히 복잡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요것을 조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만 떼서 계층 구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됐죠? 위에 있는 것들은 좀 지워놓을까요? 잘라내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첫 번째 문장, 요 문장입니다. 제일 먼저 my promise가 주어. 다음에 was 동사 really는 a. 그죠? a dangerous one이 보충어. 그리고 since 이하가 부사어로서 CL. 얘는 부사어로서 ADV. 부사가 나와 있는 거죠. My promise was really a dangerous one since I could have.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자, 요 CL인데 CL 보니까 접속사 since가 있고 다음에 주어 could have 동사 다음에 보충으로서 MP가 와 있는 거죠. 명사구입니다. 그죠? 명사구에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면은 no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고 그죠? way라고 하는 뭐예요? no way라고 하는 명사. 형용사 더하기 명사 더하기 전치사구. PP죠, 그죠? PP 이렇게 됐습니다. 요 PP 내용을 같이 보자는 거죠. PP를 보니까 전치사 P 더하기 CL이잖아요. P 더하기 CL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CL 내용을 같이 보는 거예요. CL은 knowing 이하입니다. 그죠? 접속사와